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국내 첫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만에 환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76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50대 남성 의사가 오늘 새벽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5년 6월 대한민국은 메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국을 집어삼킨 메르스의 습격. 그 시작은 지난 5월. 최초 확진 환자가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B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겠다며 따라서 전염력이 이것은 대단히 낮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실까 봐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해서 하지만 메르스가 휩쓸고 간 땅은 참혹했다. 대한민국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세상은 공포에 휩싸였다. 메르스 감염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나는 메르스에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열이 높아졌는데 3.5도가 돼야 입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초기 대응이 워낙 미숙했고 아무 대비가 안 됐던 상황에서 각 의료인 각자한테 지금 맡겨놓은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담한 거죠. 정부가 지금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부의 예상은 늘 빗나갔다. 메르스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2차, 3차, 4차 감염자까지 나왔다. 보건당국이 선택한 비공개 원칙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 마침내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 모든 의료기관과 경유병원을 공개했다. 정부는 금일부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환자가 머물렀던 시기 등을 상세하게 공표했습니다. 너무나 뒤늦은 결정이었다. 누군가는 이미 가족을 잃었다. 내 처음부터 내 주위에 이런 환자가 왔었더라고. 그런 것만 정부적으로 안 했다고. 그렇게 왔다더라. 죽는 사람만 들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잖아요. 멀쩡한 우리 아버지 왜 돌아가셔야 되는데. 초유의 신종 전염병 사태. 국민들은 충격 속에 한 달을 보냈다. 메르스가 어디서 자기한테 이렇게 닥칠지 모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까.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 자체를 이제 좀 꺼려하긴 하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논란과 병원 공개 문제 그리고 슈퍼 전파자로 인한 대규모 감염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중동발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점령했고 그 안에서 무기력함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7명, 확진자는 175명, 그리고 격리자는 2,800여 명입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임신부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황망한 사람은 메르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이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아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PD수첩에서 담았습니다.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장장을 찾았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는 이들은 보건소와 구청의 직원들이었다. 메르스 환자가 사망하면 염습과 같은 기본 절차도 생략된다. 병원에서 시신이 이제 이송되면 3중 패키기로 해서 응급차에 실려와서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 구급대하고 오는 거죠.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그들은 임종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 가족들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단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요. 그래서 그 소각된 이제 분고함을 이제 유족한테 인계하는데요. 가족들은 일단 격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여기 올 수가 없죠.
격리된 상태니까 좀 안타깝죠.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도 편안하지 못하다.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가는 곳마다 소독약이 뿌려진다.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전염을 막기 위해서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일반인들의 화장이 모두 끝난 이후에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인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가족 그 누구도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 메르스 확진을 받고 격리 병상으로 들어간 이후 어머니 얼굴 한번 제대로 뵙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했다. 어렵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병원에 있다가 근로 간 거라서 거의 반 정도는 다 나았을 때쯤에 간 거라서 그냥 빨리 낫고 싶어서 큰 병원으로 갔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되돌릴 수도 없는 거니까 뭐 어떻게. 갑자기 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사망자 맨날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아, 우린 억울하죠.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올라왔고 우리는 그 병원에 가서 올라왔고 악화돼갖고. 가족들은 이 원통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또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불행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아버지가 요양차 입원했던 병실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것이다. 어쩌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처음부터 어디 병원에서 누가 걸렸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숨기고 숨기다가 이게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그저 억울할 뿐이다. 우리 아버지 내일 태어나는 날이었다니까요. 태어나는 날인데 그것 때문에 울 맞다니까. 그것만 얼마나 쓰고 우리 아버지 태어났다니까. 하나 없어요. 울음밖에 안 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울은 적이 없는데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냥 그 모습 한 5분, 6분 정도 보고 나오는데 울다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아버지의 마지막 길. 메르스 환자라는 이유로 임종조차 못 지켰다는 그 마음의 짐을 아들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도 메르스의 비극이 닥쳤다. 마을에 살던 부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간병을 하다 함께 감염된 할머니는 현재 메르스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돌아가신 분은 저기 노인 회장님이고 호흡기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건강했었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약 타갖고 와서 이렇게 드시고 그랬다고요. 한 대학병원 6인실에 입원했던 강 할아버지는 같은 병실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들어오면서 감염됐다. 음압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메르스 감염 이후에 네. 폐렴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하고 네. 치료를 했지만 네. 결국에는 저산소혈증이 진행이 돼서 네.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 메르스에 의해서 발생한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죠. 네. 할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할머니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외부와 접촉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홀로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검사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인근 보건소에서 식사를 못하는 할머니에게 죽까지 챙겨주며 건강을 살폈다. 그런데 격리 닷새째 되는 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식사도 점점 못하시는 것 같고 그날 아침에 가는데 할머니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그 소리 안 하시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할머니가 조금 컨디션 더 다운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병원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 그대로 생리별을 했던 부부. 결국 남편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본인도 힘들게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골함을 받아온 이는 동생이었다. 나왔다. 여기. 나무 있지요? 나무 꽂은데 여기. 어디? 여기. 아, 네. 네, 거기다 임시로 육장 임시를 껴보셨어요. 이제 장비 다 갖고 여기 이제 작업해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메르스 이것은 이제 조금 하시면은 가족들끼리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선산에 임시로 유골함을 모셨다. 아직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고 했다. 하나뿐인 할아버지의 딸 역시 격리 상태이기 때문이다. 쓸쓸하게 혼자 있잖아요. 그냥 뭐 누가 옆에서 뭐 손 한번 뭐 잡아준 사람 없이 그 지금 그렇게 돌아간 것이 참 마음이 제일 아파요. 쓸쓸하게 돌아가시. 메르스 때문에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다. 격리 상태인 딸과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아빠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냈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려운 상상을 못하고 살아왔고 엄마에게 보냈어요. 누구한테 할 수는 없냐고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허망하게 떠난 이도 남은 가족도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세상. 2015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그 쓸쓸한 마지막 길이 안타깝습니다. 가족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을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사실 초기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격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하고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감염자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구멍 뚫린 방역,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갔던 한 종합병원. 이번 메르스 사태의 1차 근원지였다. 병원 측에서는 이곳에 입원했던 환자들에게조차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숨겼다. 같은 병동의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래층 병실로 옮겨졌다. 얼굴이 탁 탁 붙여지고 막 입술이 막
이 만점생 하면서 팔아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설자고 열라고 토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8층에서 그 다음 다음 날인가? 계단간에 1인실로 옮기시더라고요. 다음 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공사를 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무슨 공사냐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상해갖고 메르스 그 인터넷이 딱 떴대요 그날 마침 그냥 하니까 아니래 근데 병원에서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이 몇년째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대학교 인동 전날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동안 메르스 안 되었는데 태양이래요 솔직히 안 그랬어요 그들은 왜 환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병원 측에 직접 물었다. 8층에 계셨던 환자분들이 네. 7층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 예, 예. 그게 예. 그것도 그 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 뭐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시가? 아, 그렇게 전염이 높지 않으니까 예, 예. 이렇게 아, 이게 메르스라고 발표하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예. 접촉에 드는 의사 간호사만 자가 격리를 하고 네, 나머지 그냥 진료를 해도 된다 그래서 메르스의 대처를 꺼내자 없어진다 이래 들으니까 환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이 상황 간다 그래서 메르스가 확산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의 전염력을 가볍게 봤다는 데 있다. 확진자가 있던 병실만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격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병동의 다른 병실 환자들은 퇴원 또는 이송 조치했다. 전국으로 메르스가 퍼지게 된 결정적 실수였다. 그렇게 이송 조치된 한 환자가 대학병원 6인실에 입원했다. 병실에는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까지 있었다. 치료 도중 해당 환자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병원에서는 급히 조치를 취했다. 환자의 보호자 그 아내분한테 연락이 왔고요. 아내분이 의료진에게 즉각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는 거의 정말 한 10분 내로 환자를 준비시켜서 내렸습니다. 방호복을 다 입고 감염관리실에서 가래 채취를 바로 하신 다음에 결과를 내보냈고요.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11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그중 환자와 보호자 6명이 사망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간호사까지 감염되고 말았다. 워낙에 위중한 상황이었고 그 환자를 빨리 살려야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긴 장시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도 노출이 됐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사실 같은 간호사로서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병실로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확진자가 있었던 병실만 관리 대상이라는 것. 만 해도 명확한 네.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 초기 대응 이런 게 조금 우왕좌왕하는 면이 좀 있었거든요. 병동 코어트가 아니라 병실 코어트. 그러니까 병실에 뭐 같은 병실에 사용했던 환자분들만 격리를 해서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같은 병실 환자만 메르스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만 해도 퇴원을 시켜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몇 병실에 있었던 분들 퇴원했어요. 그때 나가셨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퇴원하시고.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몇십 명은 되셨을 거예요. 여전히 방역의 구멍은 컸다.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 지침은 문제가 없었던 걸까?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를 밀접 접촉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메르스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리 대상자를 밀접 접촉자라고 정하고 이 밀접 접촉자는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자로 한정지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는 국제 기준에 맞춰 시간에 대한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2m의 범위는 여전히 고수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이 달랐다. 정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질병이 이렇게 호흡기로 전파되는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광범위할 수 있고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병이잖아요.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방역 범위를 좁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요. 환자는 돌아다닙니다. 환자가 돌아다니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 병실에 국한된 조사가 과연 정답이다?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 유연한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결여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밀접 접촉 범위 2m를 벗어난 메르스 확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병실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나 가족이 감염됐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거리가 떨어진 다른 병실에서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 범위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로서는 좀 대단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가격리 기준이 밀접 접촉자였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환자에서 나타났듯이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에서 환자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자가격리 기준을 변경할 의사 같은 게 있으시는 거죠? 자가격리 기준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초기에 격리 대상 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이 방역당국이 갖고 있는 이 직접 접촉에 의한 2m라는 이거에 여전히 매몰돼 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과거도 또 미래도 추가적인 이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어서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메르스 발병 이후 계속되는 환자 소식에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지금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병원을 확실하게 폐쇄 조치를 했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민도 알 권리가 있는데 안 알려줬다는 게 약간 배신감이 들죠. 저희 나라인데 국민인데. 당시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내놓은 보건당국의 대책에 낙타가 등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예방법 탓에 두고두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뿐 아니었다.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많은 유언비어와 SNS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담담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은 당연히 귓속말하고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자구책을 찾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SNS고 여러 이 정부 소통의 여러 망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메르스 사태 초반부터 정부가 민심과는 반대의 행보를 걸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잘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정부 당국이 뭐 여전히 초기라고 인식하면서 뭐 수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아마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결정을 못한 것이 오늘의 사태까지로 확산된 확대된 그런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 메르스가 발병했을 무렵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회의를 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병원 폐쇄를 건의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하여튼 이런 감염 전염 위험에 이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다 모였었어요. 그때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아, 이 병은 폐쇄해야 된다. 진료 중단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다 냈어요. 메르스를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병원 제재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걸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 대형병원의 반발 때문에. 대형병원의 반발이라는 것은 이 병동을 폐쇄하고 병원 진료를 중단하면은 병원에 엄청난 손실도 가져갈 뿐더러 또 병원 어떤 이미지도 심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병원들도 이 사실을 초기에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뭐 그런 상태를 이 정부가 안이하게 인식하고 그냥
어쩌면 재앙은 시작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첫 확진자가 나온 평택 성모병원은 물론 메르스 2차 유행의 근원지가 된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 역시 애초에 병원 공개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14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에 의심이 된 순간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확인 즉시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메르스 감염 유행은 현재 14번 환자의 응급실 진료에 국한되어서 발생하였으며 병원의 다른 부서나 지역사회로 감염의 전파는 없었습니다. 병원 공개 직후 삼성 서울병원은 메르스 방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빠짐없이 관리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논문들을 다 찾아보면서 삼성병원에서 애초에 막았다면 1번 환자 막았고 14번 환자 막았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국가가 뚫린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뚫린 예. 겁니까? 삼성이 아니고.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확진 환자 발표가 누락됐고 응급실 밖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이송 직원과 의료진들이 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다.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대부분의 병원이 폐쇄 또는 자진 휴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은 예외였다. 확진자가 나온 후에도 보름 넘게 정상 영업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결국 삼성 서울병원을 거점으로 메르스 감염자가 속출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것이다. 삼성의 방역이 뚫리면서 메르스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삼성 서울병원. 지난 14일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갔다. 삼성 서울병원장이 감염 내과 전문의입니다. 충분히 그 파악을 해서 관리할 걸로 생각을 했고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그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으로 확산된 이번 메르스의 진앙지가 결국 보건당국이라고 입을 모았다. 요즘 삼성은 오만한 거고 정부는 자기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죠. 이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이죠. 정부의 무능과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싶었던 삼성과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왜냐하면 방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 서울병원의 책임도 크지만 발생 초기 방역을 담당한 국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지적합니다. 2012년 메르스 때문에 중동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도 하지 않고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낙타라고는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우리나라가 메르스 발생국 2위라는 오명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로 34일째를 맞은 메르스 사태. 지난 주말 정부의 발표대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일까요? 그리고 향후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지난 6월 13일 부산은 비상이 걸렸다. 부산에 두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적응했죠. 혹여나 뭐 제가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 보세요. 이게 담배나 틀린단 말이에요. 옮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올라가서 수천 명을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염성이 강하니까 혹시라도 우리라도 피해볼까 싶어 염려가 되는 거지. 가족이라 누구나 아무라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부산에 오기까지 접촉한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전의 한 병원에 파견 근무를 했던 박모 씨. 메르스 확진 환자가 병원에 머물렀던 그 시기에 근무한 것이다. 일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식당에 들려 식사도 했으며 병원도 여러 곳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르스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부산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부산에 그 메르스 발병했잖아요. 그분이 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많이 잡혀가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어가지고 퍼지고 해서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손님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절대로 마스크 쓰고 해라고. 그렇게 권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 부산역에 안 봐봐서 손님이 내려오는 거. 관광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메르스 확진자가 지나간 곳은 저마다 피해를 입었다. 코너가 내일부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손님이 오냐 이게 문제니라. 손님이 안 오냐. 안 오지. 그리고 내가 나도 피해자구나. 그가 다니던 직장 역시 잠시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어려움도 컸다. 본의 아니게 제인 안에 제인이 굉장히 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송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모친도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을 큰 고통을 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 울고 계신데 일단 아무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뭐 제발 더 이렇게 감염자가 없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 메르스로 전국이 들끓던 그때 정작 그를 진료한 병원들은 왜 메르스를 의심하지 못했던 걸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공서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을 한다든지 뭐 가래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뭐 서울에 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중동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저는 의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환자가 진술한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에서 뒤늦게 그가 메르스에 노출됐음이 밝혀졌다. 환자는 즉시 격리 조치됐다. 그 당시 저희들이 그 리스트가 벌써 다 어떻게 격리 대상자라든지 그 메르스 환자라든지 그런 게 벌써 어느 정도 우리가 저기 전산상에 벌써 치면 뜨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환자는 거기서 빠져 있었어요. 그가 접촉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약 600여 명. 한때 슈퍼 감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방역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나 우리 그 대전에 있는 대청병원들로부터 이분이 거기 근무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를 못했고 또 본인 또한 이 환자 또한 대청병원에 있는 있어서 가지고 거기 위험에 노출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모르고 저희들은 또 유관기관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해당 병원에서는 왜 그를 관리 대상에 넣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저희가 CCTV를 질병관리본부가 다 돌려봤는데 그분이 우회로는 이제 안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에서도 그 감염 경로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서 감염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메르스 발생 그 시작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방역의 허점은 그대로였다. 3차, 4차 환자까지 발생하는 등 세계 유례 없는 전염병의 확산.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뭐 환자에 대한 신고라든지 또 이런 검진 체계라든지 뭐 이런 또 서로 간의 어떤 저 정보 공유라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정보를 몰랐다. 또 보건기관과 지자체는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중앙정보에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그 준비가 좀 미숙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지구 반대편의 전염병도 다음 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 2003년 사스부터 2009년 신종플루,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와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신종 전염병의 유행은 이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1년 전인 2014년 5월 영국은 우리보다 앞서 메르스를 겪었다. 당시 영국을 경유한 메르스 의심 환자는 신속하게 격리 조치됐다. 동시에 환자가 타고 온 비행기와 동선을 언론에 모두 공개해 메르스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Well, the outbreak that's occurring with MERS in South Korea is an outbreak that shouldn't have occurred. It's occurred because infection control in hospitals has not been to the standard that it should be. And therefore, transmission has occurred from people to people or from person to person within the hospital. Well, here in England, there's a very strict requirement for hospital infection control. And in fact, hospitals are required to report the level of their infections in hospital. And an infection in hospital means an infection transferred from one patient to another patient. So there's a strict requirement that countries follow a certain protocol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ir infection control is proper. And if it's not proper, there are sanctions against that health facility. The key issues in containing things like MERS is early identification.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patient was identified very early into their illness. They were isolated, appropriate measures were taken.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영국의 공중보건국 PHE.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구이자 전염병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성격의 기관이지만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 역학조사관 중에서 34명 중에 32명이에요. 두 명만 달랑 정규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신종플루 때 사정사정 해가지고. 예? 이래가지고 무슨 질병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럽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연구 업무는 물론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게 본부의 역할. 2004년 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우리나라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시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격상시켰다. 76만 명 감염, 270명의 사망자를 냈던 신종플루 이후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특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 및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결과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다. 봤을 때 앞으로 저희들이 음압병상을 몇 개 만들고 몇 개 병원을 해서는 큰 재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비비까지 합해서 총 5,500억 정도 예산을 이제 투입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정부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철저하게 신종플루 확산되는 걸 막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6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예방 백신과 격리 시설을 위한 예산도 준비했다. 하지만 반짝 대응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2009년 당시 격리병상 확충 예산으로 약 51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해 유지 비용 7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공공의료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보세요. 정부는 나몰라라 그러고 전부 다 민간의료기관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은 메르스 환자가 자기네 병원에서 진단되면 문 닫아. 의원은 다 문 닫아야 되고 병원도 폐쇄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겠어요? 혹은 적극적으로 진단하려고 하겠어요? 영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보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지 오래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you have facilities where anyone with a potentially infectious disease can visit
and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cost, because ultimately, if you don't address these people or pick them up early, there is an enormous cost to the economy of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중에 하나인 인천의료원을 찾았다.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인 음압 병상 3개를 운영하고 있다. 땀이 쭉 흘려서 정말 이게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올 때는 막 거의 녹초가 돼서 나오니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벗는 것도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업무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거의 땀으로 번복해지는 거니까. 현재 의심 환자 3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있다. 병실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해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음압 병상. 평소에는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만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음압 병상과 의료진의 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국 지방의료원 33개 중에서 음압 병상을 갖춘 데도 한 3분의 1밖에 되질 않고 더구나 지금 메르스의 필수적인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를 갖춘 병원은 거의 손꼽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일 메르스 같은 이런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될 환자들이 대거 몰려올 때는 그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그 인력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체계적 매뉴얼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맨몸으로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르스 환자 치료의 최전방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있다. 민간 병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갈수록 줄어들었다. 특히 공공병상 수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공공보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에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는 공공의료기관까지 생겼다. 공중보건을 중요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스서부터 신종플루까지 과정을 쭉 보면서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공병원이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또 국민을 지킨다고 칭송도 해주고 뭐 모든 걸 지원해줄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또 역시 제 경험으로 보면 이번 사태도 지나가고 나면 불과 몇 개월 이내로 다시 또 경영평가에서 효율이 떨어지네, 돈을 못 버네, 또 이게 있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는 얘기가 똑같이 반복될 걸로 저는 또 생각이 되고 아주 깊은 우려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전염성 질환이 메르스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위협할 만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되고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경보도 발령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상시적인 일이 되면서도 엄청난 위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낯선 침입자 메르스. 그 앞에 민낯을 드러낸 대한민국의 허술한 의료체계.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만 메르스 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이었던 137번째 확진 환자의 잠복기가 내일 24일에 끝나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냐 확산이냐의 그 분수령이 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확진 환자가 추가됐고 기존 잠복 기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예측이 꼭 맞았으면 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